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한국사의 저는 박태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째 21강이 되겠습니다. 제목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응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는 그 패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시기 구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아픈 역사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잘 알고 또 배워 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은 교재에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19강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 이게 부가적으로 제가 사료를 좀 몇 개 모아놓은 게 있다. 그 부분을 나중에 24강 때 모아가지고 확인을 할 거다. 자, 그 말은 일단 19강도 그렇고 20강도 그렇고 20강, 21강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오면서 그 해당되는 사료들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로 내용만 봤지 그 사료들을 모아서 볼 거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21강의 이 내용들도 있죠. 사료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식민통치 시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예컨대 이렇게 보면 시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1910년대에 어떤 사료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료를 보고 이것이 뭐 30~40년대인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24강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지난 이제 예전 강의 때까지는 1900년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해서 국권 피탈기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바로 직전 강의에서는 조금 더 다시 이제 70년대까지 올라가가지고 경제적인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문화적인 부분, 뭐 신문, 종교 그런 것까지도 살펴보았었고요. 다시 이제 정치적인 내용 중심으로 와서 경제를 곁들이면서 이제 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리고 30~40년대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현대사가 되는 겁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몇 강이죠? 21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흐름 잡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이 되겠습니다. 역시 필기로 흐름을 잡아보고 본문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일단은 우리가 식민 통치기죠. 일제 식민통치 시기를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민통치기. 이때 시기를 일단 잡아보면 1910년에 강제로 병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이 되는 것이 45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거를 우리가 3등분을 내게 될 겁니다. 시기 구분을 3등 이제 3개로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기 이렇게 해서 일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느 정도 이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기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로 한번 구분을 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부터는 이제 연대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릴게요. 대체로 1910년대 하면 대체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가면 1920스 해서 20년대 대체로 되고 그 다음에 3기로 오게 되면 1930~40년대 이렇게 30~40년대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끝은 45년이 되겠지. 그래서 1, 2, 3기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기 구분을 하면서 그 명칭이 있죠. 그 시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명칭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 방식 그것을 우리가 명칭으로 삼습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을 명칭으로 삼는데 제1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느냐 무단통치. 그래서 이제 무단통치 시기로 이렇게 잡고요. 무단통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기로 오게 되면 좀 간단하게 쓰려고 하면 이제 문화통치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더 보통 먼저 쓰이는 표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그들은 문화 통치라 하였다. 문화 통치로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문화 통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3기는 민족 말살 통치. 이름이 참 무섭죠. 말살 통치. 자, 요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세계에 사료를 주는 거죠. 어느 시기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료나 내지는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진을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크게 적어도 정말 이 크세 덩어리 안에서 구분은 좀 구분은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일단 출제 아주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출제가 될 것이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쓰면서 이렇게 나열을 굳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구분시켜주는 내용들을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냐면 경제적인 수탈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도 함께 가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치적인 건 구분을 쉽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경제 쪽은 구분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 두 번 더 들어보라고 그거는 여기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단통치기에는 경제 쪽으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일단은 요거 들어가요.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이 들어간다. 토지조사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 회사령 이런 것들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가게 되면 산미증식계획. 말 그대로 쌀을 많이 증산시키자. 산미증식계획. 이런 것들 한번 잡아보고 회사령은 형태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 폐지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오게 되면 자, 병참기지화 뭐 이런 표현들. 병참기지화. 그 다음에 뭐 공출. 다 가져가죠. 공출. 그 다음에 배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또 3기, 3기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흐름을 최대한 한번 잡아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항.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민족의 저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민족의 저항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민족의 저항을 다룰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갈까? 그래서 방법론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방법론에 따라서. 그래서 방법론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싸우자. 진짜 싸우자. 그러니까 무장투쟁이 있겠죠. 무장투쟁론이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력을 양성하자. 실력 양성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실력 양성은 뭐 경제도 되겠고 그다음 주로 뭐 이제 교육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이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로 물리적인 그런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저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무장투쟁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무장투쟁은 국내가 있겠고 그쵸? 국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에 이쪽 파트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은 이제 또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또 하게 될 건데 아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우리가 맞춰놓고 공부를 한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또 시기적으로 봐야겠지. 그쵸? 시기별로 봐야 될 텐데 이때 시기의 기준이 되는 게 또 이렇게 같이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 저항도 살펴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현대사,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기부터 지금 이렇게 오는 부분까지 쌤이랑 같이 해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패턴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단계가 일본의 모습, 일본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 좀 입힐 거 있으면 입히고, 그 다음은 항상 저항으로 이제 두 번째 트랙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강의를 듣기가 좀 예측도 되고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뭐 하나 좀 집어넣고 싶냐면, 요게 있어요. 세계사적 정세도 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속에서 워낙 세계사적으로도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자, 이 1기와 2기 사이에 이제 무슨 세계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제1차 자, 1차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1914에서 1900 이렇게 18년까지 전개가 되었던 새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분명히 이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정세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국내 요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917년에 아주 거대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혁명이 하나 일어난다.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있다. 그래서 요런 요인들도 세계사적인 요인들도 일단 알아두면 전혀 뭐 나쁠 게 없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적 요인들도 하나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에서 3기에서도 요인이 있겠지?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기에서 3기 사이에 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일본에 초점을 맞춰야겠지? 자, 일본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아,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뭐 군국주의, 말 그대로 군국주의. 뭐 이제 군사적으로 뭐 거침없이만 이제 그 야욕을 표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막 전쟁에 완 그대로 이제 광기에 휩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이 31년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1937년 또 하나 잡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941년부터 이제 45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31년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침략 만주 사변이 있고요. 만주 사변. 예. 그다음에 37년부터 이 사실은 이제 37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합쳐지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중일전쟁이고요. 중일전쟁. 자 그 다음에 41년에 우리가 흔히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 한다. 자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런 세계정세.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이 37에서 41년 이 부분은 공이 둘 다 이렇게 45년까지 가는 제2차 월드워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끔 만들었고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주 큰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이거는 칠판만으로는 문제 풀기에는 뭐,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 안에 디테일한 키워드들을 많이 많이 더 채워주셔야 되는데, 제목은 다 달아드렸습니다. 제목은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은 제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과 정도 이런 것들도, 유의해서 좀 봐주셔야 되겠고. 결과 유지 봐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경제 토지 조사.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무장투쟁이 이제 공부할 차례가 되는 거지. 이 위에 트랙은 끝났으니 오늘 이번에 강의 때 끝날 테니 다음 강의 때는 이 부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부분도 보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 강의 때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뭐야? 여기 국내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지. 그럼 시기는 뭐겠어? 1910년대부터 보게 되겠지. 됐죠? 자, 그 10년대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10년대 끝날 때지만 3.1운동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 상당히 또 많은 내용을 다른 건 아니지만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제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염두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걸 잘하라는 얘기야. 자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통감부가 아닌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자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 되겠고요. 자 그 임명자가 바로 이제 임명된 사람이 통감이 아니라 총독이 되는 거겠죠. 이때 총독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데라우치 총독 이렇게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임명된 사람의 그 면면을 봤더니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그러니까 군인 최고 군인 중에서 임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통치에 대한 일본의 그 컨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말 그대로 초월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총독부의 모습들 나와 있겠고요.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사진이기도 합니다. 현대까지 남아있었던 조선 총독부의 모습.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경복궁이죠. 경복궁인데 딱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사, 이제 청산 이런 것도 기치를 내걸면서 1990년대에 이게 결국 폭파가 돼버립니다.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면. 예. 우리나라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폭발을 하게 되는 모습, 생중계가 됐죠. 전국에 생중계가 됐고, 저도 그걸 보면서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어쨌든 그 조선 총독부 하긴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폭파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폭파된 뒤에 모습, 뒤에 이제 시원하게 이제 경복궁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했었어요. 아픈 역사도 역사니 남겨놓고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폭발을 반대하는 말도 있었고 일본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뭐 이렇게 잘했다 해서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해서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인 그 통치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밭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텐데 1기, 2기, 3기 여기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1기 무단 통치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주고 이게 언제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주고 나머지 선지에서 나머지 키워드를 찾는 것 이거예요. 자 가볼게요.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억압적인 통치였고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군인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병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폴리스.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인 통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상당히 이게 위압감을 주거든요. 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헌병이 주는 위압감이 있어. 일본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없겠군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쌤도 지금 군대 가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헌병만 보면은 헌병이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괜히 막 숨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고 했거든요. 왠지 내가 그냥 뭔가 하나 잡혀가지고 혼날까봐 휴가 잘릴까봐 뭐 이럴까봐 헌병 그 정말 그 모습만 봐도 막 살짝 이게 두려움을 느끼곤 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군인들이 여러분 쫙 깔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인원들이 증파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경찰 보면은 그래도 제복을 입고 있어도 경찰은 뭔가 좀 친숙하기도 하면서 뭐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군인이 쫙 깔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위압감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뭐 한두 명 휴가 나온 군인들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제대로 이렇게 엄숙한 모습의 군인들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쌤도 그거 느꼈거든요. 그 최근에 시가지에서 훈련을 한 그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는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위장 크림까지 쫙 발라가지고 쫙 총 들고 쫙 깔려 있는데 살짝 그 섬찟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군대 가시면 헌병을 안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헌병 경찰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 재판 없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처분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 공포 분위기에 가장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 때리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조선 태형령이다. 태형령이다.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서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관리와 교원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면서 굉장히 억압적이면서 정말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형 도구가 되겠고요. 아주 상세하게 이 조선 태형령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돈을 태형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악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법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제의 무단 통치인데 지금 보시면 그냥 군사적인 통치잖아요. 이런 통치는 사실은 국가가 전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땐 가능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전시 상태, 즉 비상시 정도가 됐을 때나 행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시에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행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단 통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단 통치 시기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뭐 암기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교과서에 많이 나온 그런 사진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권 박탈하는 모습, 한국인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한되고 있다. 신문, 폐간, 각종 계몽단체가 해산되기도 했다. 여러분, 당장 해산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걸 생각해보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병합된 게 10년인데 11년에 해산된 것이 바로 신민회가 있죠. 신민회, 우리가 지난번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신민회가 해산되기도 했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암기, 이런 내용들은 뭐 암기 부담이 있는 그런 문장들은 아니죠. 아, 당연히 이렇게 억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습이 나타났겠지. 하지만 구분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기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기로 가기 전에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간다. 왜? 뒤에 우리도 뒤에 칠판에서 잡았던 바와 같이 경제도 하나 이렇게 툭 걸어놓고 왔잖아요. 자, 그 부분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10년대 일기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의 모습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일단은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있어. 뭐 지세의 공정한 부과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뭐 이런 명분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에서 벗어나는 토지를 일본 것으로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절차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일부 지주들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실상과 명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은 절차 조사국 설치됐고 이 시기를 여기로 잡았죠. 그다음 토지 조사령 자체는 12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이제 일본 땅이 된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원칙이 뭐냐면 신고예요.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를 해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라.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진짜로 쉽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토지, 그 다음에 왕실과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 뭐 등등 많은 토지들이 이제 일본 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서 일반 힘없는 농민들의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신고 기한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반발심, 왜 내가 그들에게? 뭐 이런 반발심도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런 뭐 문자 해득이나 그 지식 수준으로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이런 서류를 구비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 복잡한 절차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결국 놓치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많이 일어났었고요.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많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장악이 되는 그런 모습, 이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쪽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힘 있는 지주들의 소유권은 또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소작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기안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게 아니라 나름 보장 같은 보장을 이렇게 살짝 받아왔어요. 관습적으로 아무리 이 지주가 지주라도 함부로 그 토지에서 그래도 그 토지를 토지에서 일하는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거야. 우리 집안은 이 토지를 계속 경작해 왔어.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의 눈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경작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부정시키고 토지에서 다 유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안부 계약으로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슈퍼 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주가 슈퍼 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토지에서 유리된 이 힘없는 농민들이 많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다음 둘째는 어쨌든 이득을 보는 지주들도 나타나기는 해요. 이득을 보는 지주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조금 이득을 보잖아? 그러면은 포섭할 그런 그 틈이 생깁니다. 이들을 조금 이렇게 회유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요 정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론은 수능적으로 한번 말해볼까? 수능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뭐 결과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방법이나 이런 디테일한 거 몰라도 수능적으로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하나만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냥 10년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지. 10년대에 있었던 일을 편하게 뭐 조선 태형형이랄지 뭐 즉결처분권이랄지 뭐 칼을 찬 뭐 교원들이랄지 이런 것들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정도로 일단 수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정도 먼저 만들어 놓고 공부를 더 하면서 조금 이제 신고주의라는 단어 하나 가져가고, 신고주의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결과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우리는 일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회사령도 써드렸죠. 토지 조사 사업 끝났고 이제 회사령으로 들어왔어. 회사령 보는 겁니다. 자, 빈칸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입니다. 자, 목적 한국인의 기업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역시 교과서적인 그런 표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선 총독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회사 설립 및 해상 권한을 부여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밑에 한번 나와기도 한데 바로 이 허가예요.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것. 요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영향권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부의 방침에 순순히 이렇게 응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아예 애초에 설립부터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지. 요런 요인들이 있었다. 회사령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도 참고로 나와 있으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2기로 왔습니다. 자, 2기로 와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쌤이 뭐 굳이 뭐 또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칠판으로 가진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쌤이 필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아, 지금 여기까지 쌤이 본문으로도 일치가 되셨고 이제 이 부분 필기해주셨던 부분을 본문에서 여기에서 본다. 꼭 확인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방법 중에 또 쌤이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거. 처음에 이제 교재 프린트를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가 사실은 또 상당 부분 수능 특강도 많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능 특강 한 권 가지고 있어도 되죠. 거기에서 일단은 쌤이 이렇게 필기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쫙 흐름을 잡는 이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중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죠, 필기를. 그러면은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그 부분을 미리 쳐놓고 아, 이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요거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2기로 왔습니다. 1920년대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다. 요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패턴 경제를 본다. 자, 민족 분열 통치고 이른바 그들은 뭐라고 했냐? 문화 통치라 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허울뿐인 선전적인 내용이었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기만 통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합니다.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강의 때 1919년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모습에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게 됐겠지.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폭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눌러서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야, 쟤네들... 일본 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이런 모습이 좀 있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중에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손 치더라도 3.1운동의 기본은 평화시위입니다. 비폭력 평화시위였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아주 뭐 굉장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뭐 학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 좀 의식이 됐겠죠. 자, 그래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도 무마하고 그다음에 지금 분열 통치란 말이 들어갔잖아. 분열 통치. 요게 핵심이거든. 친일파를 좀 양성하는 회유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분열을 도모하는데 요게 여러분 식민 통치에 있어서 식민 통치를 그 행하는 나라들한테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스탠다드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른 어떤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반드시 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켜야 그들이 규합되지 못해. 이 진짜 나쁜 거죠. 가장 나쁜 짓인데 요 모습은 아주 뭐 식민 통치를 그 행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영국이 인도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뭐 여러 가지 나라들도 다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진짜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식민 지배가 이제 끝났겠지. 식민 지배 끝나고 이제 뭐 광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처만 남는 거야. 이 식민 지배 당했던 나라들은 이때 이 분열상이 상처로 남아 지금까지도 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나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뭐 나쁜 것이다. 친일파 양성.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내세웠던 내용, 문화통치라고 선전했던 그 내용들이 왼쪽이고요. 표의 왼쪽이고, 그 다음 표의 오른쪽이 실제 허상에 불과했던 그 내용들의 증명입니다.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정리를 해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조선 총독의 그동안에 이제 군인들이 임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제 문관이 아니라 무관들이 임명이 됐었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문관 출신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문관 출신도 임명이 가능하다. 자, 근데 본질, 실제 모습을 봤더니,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런 적은 없다. 어렵지 않죠.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노란색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문제, 쉬운 문제. 이게 이기냐? 이게 지금 1920년대냐?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달아들은 쌤이 지금 노란색 색칠을 해드린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군인경찰이죠.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경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경찰 제도가 된다. 그런데 실상을 봤더니 이거 경찰 인원이며 예산이며 모든 부분 대폭 증가시키면서 더욱더 치밀하게 이렇게 지배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 은근히 많이 나올 건데, 1925년에 제정된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감시와 탄압을 강화시켰다. 이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인데, 일단 명목은 말 그대로 치안유지인데,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확대됐을 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야 이것은 우리나라 국채 유지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회주의 탄압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단체가 뭔가 독립운동단체가 해산이 된다. 이 이후에 해산이 된다. 그럼 거의 다 그 배경에는 치안유지법 적용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으로 넘어오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이나마 일단은 허용을 하였다. 요게 여러분 일기에서 여러분 우리 페이지를 봤을 때 일기에서는 분명히 제한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것은 허용이 되어 있는, 제한적이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발행되었고, 이때 신문이 뭐 너무나 유명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발간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실제를 볼게요. 하지만 식민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고 그 검열이 아주 어마무시했다. 기사를 삭제시킨다거나 또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아예 정관 조치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쌤이 가져온 이 사진에서는 검열을 당해서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텅텅 기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열을 당한 신문의 사례를 예시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끝! 다음! 두 칸이 남았습니다. 이제 문화통치의 그 실상 두 칸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좀 연장시켜줬대요. 기존에는 이제 일본 아이들과는 다르게 뭐 4년 이런 식으로 좀 줄였었는데 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대학 설립 강도 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을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적용된 학교가 많지도 않았거니와 한국인들이 그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상당히 여전히 방해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20년대 때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대학 만들어야 돼.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항의 분야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학 설립 이런 게 억제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대학을 만들자. 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느낌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올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중에 나오게 되는 거지. 20년대 여기 맵상에서 여기 부분에서 쌤이 다뤄주시겠구나. 그러면은 강의상 뭐 하나 두 개는 좀 넘어가고 한 세 번째 뒤에 강의 정도에는 이게 나올 때쯤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제 그 고수의 반열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전해서 이제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등을 설치를 했으나 실제 모습을 봤더니 이건 뭐 의결권도 없는 자문기구 역할이었는데 그마저도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들이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뭐 그런 뭐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 불과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통치라고 내세운 것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노란색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암기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20년대 경제입니다. 20년대 경제예요. 아직 3기로 안 갔어요. 2기의 경제입니다. 물론 30년대 초반까지도 걸쳐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래요. 산미 증식 계획. 말 그대로 쌀을 많이 증산시켜라.
왜?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공화파가 돼요. 일본이 공화파가 되면서 쌀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쌀 가져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와라. 이런 건데. 그러려면 열심히 쌀을 만들어야겠죠. 그 방법 중에 뭐, 논으로 이제 많이 변경을 시킵니다. 논으로 많이 변경을 시키고. 품종 개량, 뭐, 수리시설 확충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 증산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학교에서 쓰는 교재에 따라서 그래프가 자료 제시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량, 그다음 실제 증산량, 그 텀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증산이 조금 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일본이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었어. 그럼 문제가 뭐냐? 그들의 일본의 목표액을 가져가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말 그대로 뭐 국내 식량 사정 뭐 쌀값도 폭등하겠고 그다음 우리 먹을 거 실제로 없고 힘든 사람들은 그래서 만주에서 정말 그 조악한 곡물들을 수입해서 연명을 해 나가게 된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보시면 힘없는 농민들이 그런 부담을 다 지어야 됐고 그 부담을 지어야 됐고 역시 일부 지주들은 나름대로 재미를 보기도 했다. 왜냐면 자기는 재고 다 처리하면서 돈을 어쨌든 받긴 하거든. 그러니까 힘없는 농민한테 거기서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한테 그 책임이 많이 전가되면서 힘든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경제 쪽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1기 때 토지조사 사업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기 때 산미증식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부 지주들은 분명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친일적인 그런 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1차적으로는 이 말 나오면 2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같은 시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찾기 그 다음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기 내용을 한두 번씩 좀 더 봐주셔라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뭐 밭을 논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뭐 죄다 막 논으로 변경해서 쌀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통 우리가 농업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좀 다양성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대비가 돼야 되는데 쌀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품종이 너무나 단순화되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2기의 모습입니다. 2기 계속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됐는데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허가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건데 사실상 이제 폐지의 모습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역시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당연히 뭐 어렵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침투할 수 있게 일종의 제한을 풀어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원래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업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설정해놨던 이 허가제가 자신들에게 족쇄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시켜서 더욱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 되겠고요. 더구나 관세까지 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자 그러면 요것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 대응 이런 거 있겠지. 그러면은 또 기계적으로 오는 거야. 기계적으로 와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것도 대응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뭐 일본 기업들을 다 뭐 부셔버린다. 그런 무장투쟁이냐? 그것이 아니라 저항 방법론 중에서 무장이랑 실력 양수 중에 요쪽 계열로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뭐 경제 이쪽에서 뭔가가 하나 있겠지. 그치? 이쪽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됐어요. 자, 됐고. 자, 이제 기수로는 마지막 기입니다. 3기. 3기가 되겠습니다. 1930-4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동원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민지가, 이제 식민지를 공업화한다. 그래서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뭐 세계사적인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되는데, 미국이랑 연결된 나라들, 그 다음에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이것들 때문에 많은 주변 나라들도 같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나아간 모습은 오히려 침략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일단 목적,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한국을 말 그대로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병참 기지화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여기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부 지방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불균형이 심화되기도 했다. 자, 그때 품목을 한번 살짝 보자. 품목을 보니까
일본 방직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서 남부에는 면, 북부에는 양, 이걸 우리가 남면 북양정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어렵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용어 자체에 집중, 용어 자체에 집중해서 3기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나 안 힘들었던 모습이 안 나온 적이 없지만. 계속 힘들어지니까 일본 역시 살짝 보여주기식 달래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도할 때의 그 상황들이 있죠. 여건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나중에 또 저항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항이 모습이 나오고 그때 살짝 그런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이 농촌진흥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 자, 요 부분이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나와. 3기를 가장 상징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은 세계사적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잡았단 말이죠. 살짝 한번 볼게요. 오늘 흐름 잡았던 것 중에서 한번 살짝 보면 여기 있죠. 30년대 초, 31년에 만주로 들어갑니다. 일본이 만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7년부터 이제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합니다.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침략 야욕은 굉장히 증대가 되었고,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병참 기지화가 되는 거죠. 병참 기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40년대로 가면은 미국과 싸우는 거야, 얘들아, 이게. 미국과 싸우는 거야. 그럼 이제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역량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물적인 그런 수탈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수탈은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적이라는 것은 노동도 있겠지만 군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일본 군인들과 함께 싸워줘야 돼. 이 한국의 청년들이 싸워줘야 돼. 근데 그들을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민족의식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완전히 같은 일본 입장입니다. 일본 입장에 그 천황패의 그 신민으로서 같이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우리 일본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서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해서 보면 나왔죠.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 말해주는 거야. 내선일체. 야, 이 내가 일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의 조선은 그 조상이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대우가 같아야지. 대우는 같지도 않으면서. 자, 그 다음.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그 천황폐하를 막 이렇게 섬기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 신사 참배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각지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 신사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 다음 일본식 성명 사용 등을 강요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실상 금지, 일본어 사용을 강화했다. 이건 이제 언어를 먼저 이렇게 말살시키는 것은 분명히 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이 언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국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그 황국의 신민을 가리키는 그런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학교로 개칭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심한 건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같은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의심만으로도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의심만으로도 이런 사법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실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에 이 청년들을 내보내야 되지? 이제 너 내보낼 때 이건 홍보 포스터, 내선일체 홍보 포스터고요. 함께 가자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 신민서사 이제 암송을 강요당하는 이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이런 언론 탄압, 그 다음에 언어 탄압,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타났고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아까 말씀드렸죠. 25년에 제정되었던 거. 그거 위반으로 구속했다. 언어 연구회인데, 이것을 이제 막 독립운동 단체, 이런 그런 단체로 이제 규정하면서 탄압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고요. 요겁니다. 이제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이런 역량을 총동원하게 된다. 이게 국가 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그 다음에 물자 모든 부분을 동원하기에 제정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원병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 이제 이후로 가게 되면서 징병제도 나타난다. 이건 뭐야?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끌고 가게 되는 징병제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원병, 중일전쟁까지는 보통,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까지, 그 시기까지 가면서 이제 징병의 모습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징용,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로령,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군 성노예로 삼은 이제 위안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될 겁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상당수의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류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공출해 가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 공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뭐 먹는 식기 이런 것까지 죄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식량은 이제 배급제로. 식량은 배급제로 간다. 해서 공출, 뭐 배급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3기의 특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어렵게라고 한다면은 여기 시기적으로 이제 3기에서도 30년대 후반, 40년대 이렇게 넘어갈 때 좀 나타났던 특징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제의 여러분 식민 통치, 그 다음에 경제 침탈까지 수탈까지 해서 21강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그 뭐 지난 강의의 뭐 경제적인 내용들은 칠판 판서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커버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진짜 흐름 덩어리만 잡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용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면밀히 좀 잘 봐주셔야 될 거고요. 그 내용들을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1기, 2기, 3기로 구분해서 잘 봐야 된다. 구분할 수 있고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찾아낼 때 근거로 사료가 제시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료 작업은 24강에서 한번 그냥 간단히 더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30, 40년대까지 통치 방법과 경제 쪽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내용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저항. 우리 민족의 저항이 여러분들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22강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